이번 영상은 사고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근데 만약 사고 났다면 몇대 몇일까요? 하는 질문인데요. 영상 보시겠습니다. 아이쿠. 어떤 사고인가요? 사고는 아니죠. 2차로 잘 가고 있는데 1차로에서 문 열리면 사람이 내려갔고 사고는 안 났지만은 저쪽으로 길을 건너갔대요. 다시 한번 보시죠. 언제 문을 여나요? 서 있는 차에서 이때. 다시. 이때. 요문 여는 거 요거 보일까요? 아직은 잘안 보이겠죠. 아직은 잘안 보이고 이때쯤 보일 겁니다. 이때, 이때. 만약에 요 앞에 차가 없었다 그러면 차가 없어서 여기는 좌회전 대기 중이고 여기 직진하고 앞에 차 없어 쭉 가고 있는데 문 열자마자 사람이 박자 튀어나왔다 그러면 피할 수 있을까요? 못 피하겠죠. 그런데 문제는 사람이 문을 열면서 공간이 있습니다. 여기 공간. 이 차로가 보통 3m죠. 이게 3m. 이게 3m고 자동차 오른쪽으로 공간이 한 여유가 있죠. 요쪽 중앙선에 바짝 붙었는지 여기 한 얼마나 될까? 1m 정도 여유가 있습니다. 1m 좀더될것 같은데요. 그런데 여기서 문 열어서 문이 여기까지 튀어나왔다 그러면 만약에 문 열면서 2차로까지 때렸다 그러면 그럼 100대 0이에요. 근데 여기 아직 여기까지 안 들어왔죠? 그래서 사람이 내려서 여기 일로 움직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. 그래서 사고 나기는 쉽지 않아요. 근데 사고 날 때가 있습니다, 가끔. 어떨 때일까요? 택시 요금 안 내고 도망가려고 신호 대기 중에 택시 아저씨가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. 그러고서 신호 대기하는데 그때 문팍 하고 뛰어내리는 경우 있습니다. 걔들은 뛰어내리려고 마음먹어서 문 열자마자 바로 뛰어내리죠. 근데 그 뒤에 차가 오고 있었다, 꽝. 그런 경우라면 문 열리면서 쏜살같이 튀어나오면은 문 닫지도 않고 문 열면서 그냥 도망 나오면은 그럼 지나가는 차에 맞히면은 자동차에 잘못이 없죠. 그럴 땐 잘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. 그러니까 문 열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뒤에서 올 때가 보고 빵 해줄 수 있는데 뒤에서 쭉 차들이 1차로에 차들 서 있고 여기서 차들이 쭉 갑니다. 정상적으로 여긴 좌회전할 차고 여긴 직진할 차. 직진할 차쭉 가는데 근데 문 열자마자 1초 만에 튀어나오면은 그럼 뒤에서 문 열리는 거 보자마자 옷 하는데 거리가 한 15m 정도 됐다. 근데 문 열자마자 사람 튀어나오면 그건 못 피하죠. 그건 100대 0입니다. 누가 100일까요? 누가? 문연 사람이 100입니다. 문연 사람. 택시 운전자가 신호 대기하는데 요금 안 내고 도망가려고 문팍 열고 나서 그때 택시 운전이 잘못이 없어요. 근데 이번 사고에서 만약에 이번 사고가 이건 택시가 아니죠? 야 친구야 나 여기서 내릴게. 그래 내려 내려. 그래서 내리다가 여기서 만약 사고 냈다 그러면은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사고 안 났는데요. 만약에 달리던 차에서 문 열자마자 야 빨리 내려 빨리 내려 그냥 팍 열던 그럼 자동차에겐 잘못이 없고 문연 사람과 내린 사람의 과실비를 어떻게 될까요? 그때는 반반 정도 하면 되겠죠. 반반 위험한데 차를 내려준 사람 그다음에 거기서 내려서 위험하게 내린 사람 한 반반 정도 보고 문 열자마자 급하게 내린 바람에 지나가는 차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러면 지나가는 차는 잘못이 없을 겁니다. 이거 무진장 위험한 행위예요. 이거 항상 제일 바깥 차로에서 안전한 곳에 대어줘야 됩니다. 안전하고, 여기 또 교량이네요. 그러니까 교량. 이런 데는 차를 세워주면, 사람 내려주면 안 되고요. 안전한 곳에, 그리고 인도에 바짝 붙이지 않으면 뭐가 문제 될까요? 뒤에서 오토바이나 자전거 겁니다. 문 열다가 지나가는 오토바이나 자전거 붙였을 때,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자동차의 잘못이 60, 70%. 자전거랑 사고라 그러면, 자전거는 오토바이보다 느리니까 원래 자전거 갈수 있는 곳이죠. 자전거랑 사고라 그러면은 자전거 옆에 천천히 지나는데 팍 열었으면 그러면 문연 쪽이 100%예요. 근데 문 여는데 자전거가 오다가 들이받았다 그러면 그럴 땐 자전거의 잘못을 오토바이보다는 한10% 줄여야 되겠죠. 자전거 잘못 한 20%? 좀 많으면 속도가 빠르면 한 30% 볼수 있습니다. 그럴 때 차를 대줄 때 안전하고서 대주지 못한 운전자가 책임지는 거고요. 문연 쪽의 책임은 묻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왜냐면 나는 안전하고 차를 세운 것을 생각하고 문을 열기 때문에요.
실질적으로 택시 승객들이 문 열다 지나가는 오토바이랑 자전거를 부딪혔을 때 그때는 운전자가 책임지죠. 자동 택시의 보험으로 하죠. 그래서 이 본인한테는 책임을 묻지 않고 묻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. 제가 못 봤어요. 다만 술에 취해 갖고 세워주지도 않은 문을 팍 열었다. 그럴 때 이제 문제가 있죠. 그럴 때는 문 연 사람에게 전적인 책임을 줄 것인지 아니면은 운전자 책임을 줄 것인지 그것은 운전자가 술 취한 사람 태웠을 때는요 계속해서 운전자 봐야 돼요. 그리고 만약에 좀 이상한 행동을 하면은 그럼 계속 운행하면 위험하죠. 달리는데 문에서 뛰어내리는 문 열고 사람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. 그런 경우는 가까운 파출소 또는 지구대 이런 데다가 데려다 주고서 그 가족들한테 연락하게 하는 게 낫습니다. 그냥 데리고 가다가 갑자기 문 열어서 사람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요. 지나가는 다른 차와의 사고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. 하여튼 이런 여기서 이렇게 1차로에서 문 여는 거 이건 안 됩니다. 이거는 진짜 위험한 행동입니다.